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이번에 6월 2일날 이제 출시하게 되는 헥스라는 브랜드의 텔레캐스터 모델 두 개를 이제 제가 리뷰 겸 데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기타를 받아서 언박싱을 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이쪽에 있는 모델이 T100이라는 모델이고, 이쪽은 T200이라는 모델이고요. T100은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피에스타 레드 색상의 기타고, 아이보리와 퍼플 색상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T200 모델은 100과는 조금 다르게 탑이 플레인 메이플 탑이 적용이 된 모델, 내추럴 탑 색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T100 모델은 28만 5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T200 모델은 플레인 메이플 탑 때문에 31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격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가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차근차근 스펙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가격에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스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이 케이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쿠션감? 그런데 넥 레스트도 있고 전반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케이스의 퀄리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델이 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 눈에 조금 더 예뻐 보이는 요 플레임 메이플 탑을 가지고 스펙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디 목재는 인도네시안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T200 모델은 유광 플레임 메이플 내추럴 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이랑 옆쪽을 보시면 이제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그런 바인딩의 형태인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얇은 줄이 바디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약간 이 픽가드의 하얀색 라인 부분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들었을 때도 이쪽에 컷어웨이 모양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넥을 보시면 하드 메이플로 되어 있고요. 넥 뒤도 유광이 아닌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약간의 사틴 느낌의 그런 넥감이고요. 넥 쉐입은 C 쉐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입문자나 이제 초보자분들을 겨냥해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최대한 손이 편할 수 있는 그런 넥 쉐입을 채택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러스로드, 초보자분들이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타 세팅적인 면인데, 특히 넥을 조절하는 이 트러스로드는 입문하신 분들이 건드리기 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기타들은 이제 넥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 헥스 T200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넥 끝쪽에 아예 조절하는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가격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컴파운드 레디우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인치부터 16인치로 이제 지판의 둥글기가 점점 납작해지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줄 높이를 최대한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둥근 지판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기타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스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렛 마감을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면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방식의 마감인데, 프렛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다른 걸로 이제 채워 넣는, 그래서 쇠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마감이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마감 상태예요. 그리고 헤드를 보시면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헤드 디자인이죠.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런 헤드 디자인인데, 이쪽이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는 모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간 날렵한 그런 느낌의 헤드 디자인이에요. 당연히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또 헥스만의 특징적인 헤드 쉐입이고요. 헤드머신은 18대 1 비율의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업은 알니코 매그넷을 사용한 싱글 코일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3웨이 셀렉터에 원 볼륨, 원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을 보시면 이제 줄마다 새들이 있어서 정확한 어떤 줄 높이나 인토네이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6 새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에도 이배 쪽에 컨투어가 되어 있어서 갈비뼈가 아프지 않도록 오래 연주해도 편한 그런 컨투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T100 모델을 잠깐 보여드리면 다른 스펙들은 다 동일하고요. T100만 이제 플레인 메이플이 없이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바디에 솔리드 컬러, 피에스타 레드, 아이보리, 퍼플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피에스타 레드 색상이고요. 전부 다 이제 무광 피니쉬로 되어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이제 무광이 조금 더 편리하기도 하고요. 너무 반짝거리지 않으니까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의 피니쉬인 것 같아요. 이제 T2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쭉 스펙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두 기타를 포지션별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리 성향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소리가 진짜 좋네요. 물론 제가 그 톤을 세팅을 이 기타에 맞게 맞춘 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타가 갖고 있는 그런 보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빈티지함도 갖고 있으면서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모던함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처음 딱 치자마자 일단 텔레캐스터에서 제가 기대하는 그런 소리가 딱 나와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31만원짜리 악기인데 게인을 조금 더 많이 걸어서 한번 쳐볼게요. 100 모델을 비교해서 들어볼 텐데 아마 비슷한 소리가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의 표정을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치면서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기타에 맞게 소리를 잡아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렉 기타라는 게 변수가 굉장히 많죠. 어떤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녹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특정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는 악기들, 조금 저가형의 초보자분들 또는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악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하는 것들은 소리적인 면보다는 내가 연습을 하고 기타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타가 제 역할을 해주느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조금 더 저렴한 악기들 또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악기들은 연주자는 이제 똑바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프렛에서 버징이 난다던가 소리가 안 난다던가 고장이 잘 난다던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주고 연주자가 연습하는 만큼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그 악기에서 점점 더 좋은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이 악기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연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악기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악기는 최대한 나의 연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악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내가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헥스라는 기타 브랜드의 텔레캐스터 모델이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연주감이나 버징이나 이런 게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간단히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백킹 트랙에 연주하는 영상을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